네, 첫 번째 소식은 봉준호 감독 금이 환영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해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봉 감독이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톡톡 튀는 수상 소감으로 화제가 됐던 봉 감독의 귀국 일정도 궁금해지네요. 앞서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은 지난주에 귀국했지만 봉 감독은 미국에서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데요. 국내 일정도 숨가쁩니다. 19일엔 수상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일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네, 다음은 폼페이오도 흠뻑 빠진 기생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미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기생충 얘기를 꺼냅니다. 기생충을 인상적으로 봤다며 아카데미 사관왕을 축하한 거죠. 이에 강 장관은 영화에 영어 자막이 잘 돼 있다고 화답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자막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반응했습니다. 네, 이번엔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인데요.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52.6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갈등이 완화되면서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란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